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옛날에 오늘 제가 이제 세 번째 오는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까 법문을 아무 지사나 하면 돼요. 예. 끝에서부터 해도 되고 중간에서부터 해도 되고 84,000 법문 중에 오늘 한 대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부처님은 질문이 없으면 설법한 일이 없다고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와서 법문을 좀 하라고. 사실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는 거는 참으로 좋은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와 같이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사실 저는 참 늘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합창단 노래를 들으면서 야, 1996년도에 내가 합창단 맨 처음에 범어사 합창단을 만들었는데 그 전에는 관음회 합창단이라고 관음회 회원들이 만드는 합창단이 있었죠. 그걸 명실상부하게 범어사 합창단으로 이렇게 좀 가자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발전할 수 있구나. 이 노래를 들으면 참 가슴이 뭉클할 때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그래. 감동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듣든지 간에 한 대목이 내 가슴을 치는 소리가 된다면 그 또한 아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불의 그 경계를 느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7제입니까? 11제. 예? 11제. 제가 오늘 신도님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 84,000 법문을 처음부터 다 할 수도 없고 이 얘기를 해야 될까? 저 얘기를 해야 될까? 참 엄청 조심스럽고 그래요. 조금 전에 뭐 거룩한 스님께 뭐 귀합니다 이런 말씀을 노래를 하셨는데 사실 이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가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만이 아니고 사부대중을 상가라고 한다. 근데 이걸 상가를 우리말로 번역하려니까 마땅한 게 없어요. 대중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스님이라고 이제 해서 거룩한 스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내가 거룩한 스님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늘 내 자신을 이렇게 거울 보고 들여다보듯이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원래 기독교 학생회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느낀 바가 있어서 교회 갈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기회에 내 자신을 거울 보듯이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면서
자신을 반성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아주 특별한 인연으로 해서 이제 절에 오게 됐는데, 그 우리나라 학교 문화가 소풍을 가면 거의 다 절로 가잖아요. 불국사로도 가고 석굴암으로도 가고 지역에 있는 조그만 절에 가기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한참 좋은 시절에.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됐는데, 집이 저 충청도다 보니까 좀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로 이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보무사로 왔죠. 오늘 제가 법문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것은 이 법문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하는 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연령이 40대, 3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아마 왔다 갔다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국의 호킹 박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 다른 데서 이 얘기를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신과 천국과 지옥 이야기는 어린아이의 동화 같은 수준의 환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역대의 훌륭한 물리학자나, 소위 과학자, 아인슈타인이나 무슨 철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 그 시대에 따라서 그때 그 학자들이 이 주변에 있는 문화에 대해서, 소위 종교 문화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보면은 자기들의 지역의 문화가 아니지만 이게 세계적인 종교로, 예, 세계 모든 이 석학들이 불교를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 것은 뭐 일일이 다 얘기를 안 해도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결국엔 그 속에서 자기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다. 내가 아는 어떤 신도님이 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후원하다 보니까 그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 그쪽에 가서 이제 후원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질문하기를, 그 절에서 불교가 뭡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불교가 뭡니까 하니까 그거 뭐 한마디로 이야기가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한번 여기 몇 분이나 계신가? 불교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자기 개인적으로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불교가 뭐예요? 예? 제가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잘 안 들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참 이 대화라는 것은 참 재미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이, 목사님이나 신부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대답은 못하죠, 목사님이. 목사님,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가 노력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독교, 천주교와의 이 차이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11제, 11제?
백중 백일기도 10일째. 이것도 새로운 풍습이에요. 백중 7749제 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백제가 또 있더라고. 거기에 또 이렇게 나눠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눠가지고 하니까 10일째. 몇째까지 해요? 13제. 저 해인사에서는 뭐 49제를 몇 번 지내가지고 뭐 천 몇백 번 그런 제도 있더만, 방편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생각대로 하면 됩니다. 하면. 생각대로. 이 법상에 앉아서 큰 스님 대접받으려니까 참 송구스럽고 쑥스러운데, 키 작아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좀 행세했을 텐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코가 조금 높았으면 참 미인치게 들어가가지고 나도 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있어요. 저도 아마 그 범주를 못 벗어날 거예요. 내가 조금만 키가 더 컸었으면 더 큰 스님이 됐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부질없는 생각이죠. 대원군이 키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원군? 대원군이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 역사적으로 키 작은 사람들이 행세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나 보니까 대원군 키가 151cm, 고종 키가 154cm, 순종 키가 156cm, 등수평소가 키가 158cm, 박정희 대통령 키가 165cm, 법상에 앉아있는 상원 스님 키가 165cm. 그렇더라고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생각을 어느 쪽에다 맞춰놓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겠죠.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엄청나게 좀 모처럼 여러분들을 대하는 입장이고, 또 내일 또 만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좀 좀 많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원고를 엄청 뒤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왔어. 왔는데 벌써 11시 21분이에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준비했던 거.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스님들 앉아 계시는데 스님들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스님들 입장에 서서 많이 겪어봤으니까. 그 쓰잘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빨리 내려오셔. 이제 이런 생각을 해. 주지 스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지 스님 뭐 하려고 내려오세요? 아 별로 내가 뭐 주지 스님한테는 도움 안 될 텐데. 그럼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안 오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도님들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무시하는 건 아닌데 내가 이제 여기서 준비한 거를 몇 가지만 골라서 하겠어요. 우리 종단에 부르나 존자와 같은 큰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누군지 아세요? 부처님 당시에 10대 제자 중에 부르나 존자. 변제가 뛰어나가지고 말을 잘하는 스님이 있었잖아요. 부르나 존자. 근데 이 시대에 우리 근세의 부르나 존자는 아마 저는 무진장 스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진장 스님께서 일찍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초대 포교 원장을 하시고 참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그분이 마침 우리 범어사의 노스님이에요.
동자 삼자 큰 스님 시봉인데 제주도 출신이시죠. 근데 이 문장 스님이 언젠가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별일이 다 있다고.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도님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처처가 법당이요, 두두물물이 다 부처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처처가 법당이요, 두두물물이 다 부처다.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부처고, 저 앞에 보이는 모든 자연이 다 법당인데, 어떤 신도가 큰 스님에게 묻기를, 처처가 법당이요, 두두물물이 부처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침을 뱉고 싶은데 어디에다 침을 뱉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더래요. 여러분들은 어찌 하겠어요? 그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대답을 어찌 하시겠냐고요. 두두물물이 다 부처인데 어디다 대고 침을 뱉어? 그래가지고 이 문장 스님이 야단을 쳤대요. 호통을 치면서. 절에 다닌 지가 얼마 됐는데 아직도 그곳을 못 찾았느냐? 여러분은 찾았습니까? 절에 뭐 첫날 만날 다녀보면 뭐래요? 어? 천탑을 만탑을 하면 뭐해요? 자기 존재의 실상을 모르고 느끼지 못하면은 법문 훌륭한 스님들 법문 백날 들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고 무익하고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무지함에서 우리는 번뇌 속에서 쩔쩔매고 그 번뇌를 어떻게 없애버리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제 조상님들 전도한다고 이제 11제를 모시는데 그러면 초제부터 1초제, 2제, 3제, 4제, 5제, 6제, 7제, 8제, 9제, 10제 10제 지내고도 모자라서 11제 지내야 되고 12제, 13제 또 지내야 되는데 이 일을 어쩐단 말이요. 그렇죠? 우리 조용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벌써 11시 26분. 참네. 내가 이 준비를 많이 했지만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또 찾아야 돼. 옛날에 어떤 수자가 말이요. 만행을 하는데 걸망을 지고 어느 사찰을 갔어요. 갔는데 마침 그날 아마 이렇게 49제를 모시는 입장이었는지 아이고 스님 잘 오셨습니다. 오신 김에 법문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하거든요. 이 스님은 선방에서 공부만 했지 뭐 법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럼 머리를 좀 탁 써가지고 듣는 풍월이 있어서 이제 그걸 좀 써먹으면 될 텐데 이런 말이 있죠. 백일관은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문이라고 백일관은 보살은 법문을 설한 바가 없는데 남순동자는 들은 바가 없어도 듣는다. 이런 거라도 좀 이렇게 한번 해면은 폼이 날 텐데. 예수님이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법상에 올라가긴 갔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탁 생각이 나는 게 있어. 눈에 탁 들어오는 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심조불산이요 지금산입이라 주장자를
치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 말 많이 들어봤어요? 심조불산이요. 예? 지금 산입이라. 이 말 잘 들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예? 아유 왜 대답이 없어요. 내가 귀가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딱 보니까 대웅전 문 앞에 딱 저 산에 보니까 입산금지 산불조심이 딱 나오거든. 그러니까 입산조심 산불조심하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읽은 거야. 응? 심조불산이요 지금 산입이라. 그러니까 이 신도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도 소리는 들었거든. 그러니까 아 심오한 법문이 있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박수를 치는 거야. 응? 박수 좋아하잖아요 부사님들. 누구는 박수 치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더만. 그렇습니다. 떠드는 사람은 떠들어도 알아듣는 사람은 철떡같이 알아듣으면 되는데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아서 좋아가지고 그런가 보다. 저 모형은 영가이지 영가. 영가와의 이 천도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물론 부처님 의실력으로 돌아가신 영가를 천도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 영가천도의 천도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죽은 혼령을 극락세계로 가게 한다. 이렇게 나와요. 죽은 혼령을 극락세계로 간다. 그럼 극락이 어디 있어요? 극락. 예? 극락이 어디 있어요? 예. 그 극락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지극히 안락하여 아무 걱정이 없는 경우와 처지를 극락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사전적 그 한문을 이렇게 보면 그런 거예요. 즐거운 기쁨이 끝이 없다. 예? 지극한 아주 끝. 극락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극락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을 해도 신조불산이요 지금 산입이다 이런 말을 들은 것처럼 이제 극락이라고 하는 생각을 각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미타불 제아방 착득심두 절망망 염도염국문염처 육문상방자금광이라. 이거 많이 해봤죠? 예. 아 오늘도 할 거예요? 예. 네. 아미타불 부처님은 어느 곳에 계신가? 아무도 몰라.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어디 있어? 그래요.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 10만악 8천리를 서쪽으로 가면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치적으로 10만악 8천리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가보세요. 서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와요? 중국을 거쳐서 소련이나 그쪽 소비에트 러시아 저쪽을 거쳐서 유럽을 거쳐가지고 영국을 또 거쳐서 가면은 어디 나와요? 미국이 나오죠, 그죠? 미국을 거쳐서 또 가면 어디 나와요? 일본 나오고 일본 거치면 대한민국 이 자리 나오는데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10만억 8천 어디요? 우리는 그런 용어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극락은 어디에 있는가?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에 계시다고 하는데 그럼 그래 말은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에 계시다고 말을 해. 사방정토 극락세계. 사방정토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어느 곳에 계신가?
떡심도 절망망이라. 마음속에 깊이 새겨 한시라도 잊지 말라.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죠? 염도 염고 무념처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무념처에 이르르면 육문상방 자금광이라. 이 육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여섯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니비설신의 우리 이 소우주를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비설신의. 그래서 어느 때 온 몸에서 우리 온 몸에서 자색 금빛 빛나리라. 그 자체가 바로 금빛이라고 말을 표현한 그 자체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방경토 극락세계도 이 자리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아미타 부처님인데 이 자리에 금빛 찬란하게 이렇게 나툴 수 있는 것은 바로 착득심두 절망망해서 염도염궁무념처 하면 육문상방 자금광 할 것이다. 여러분이 스스로 아미타 부처님이 될 것이다. 무량수 열애불 아미타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걸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그와 같은 아미타 부처님과 같은 용문상방 자금광하는 그런 삶을 자기 스스로 체화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떠난 조상님들을 맞이할 때 부처님 가르침을 빌려서 염불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족 지나가신 조상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못 느꼈을 것 같은 부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천도입니다. 천도.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게 이제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의 관계는 저 멀리 서방영토 극락세계이고 멀리 가신 분이니까 영원히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생각. 이런 데서 이제 자기 스스로 그런 매몰 속에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독교는 신본주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 신부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염불을 하고 공부를 하면 삼매에 들어서 스스로 체화된 삶을 살면 그게 부처님 삶이다. 이걸 스스로 찾아야 돼요. 스스로 자기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불교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요? 그래서 벌써 37분이네. 아,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신도들한테는 정암사에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데 우리 신도님들은 이제 다 들은 얘기니까 너무 잘 실천하는 분들이라 그래가지고 메모가 올라와요. 스님 그만하세요. 지금 바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길면 20분, 조금 짧으면 한 15분 이러면 엑기스만 얘기하고 분소리 안 하고 딱 끝냅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10분만 15분만 해가지고 우리 신도님들이 엄청나게 기대했을 텐데 그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다 채워야 되는 거야. 끝까지. 조상 천도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나의 존재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자신이 부처다라고 한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런 프레임으로 이제 이렇게 한 40몇 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깨달았다, 부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옳고 그름, 크고 작음, 뭐 밉고 예쁘고 이런 양변의 논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요즘 이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현상을 보니까 참 걱정이 됩니다. 엄청나게 걱정이 돼요. 여러분도 걱정이 많이 되죠? 이런 얘기를 법상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뭐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일제 36년 동안에 억압을 받고 살면서 독립을 위해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훌륭한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전국 세계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45년도에 해방이 됐습니다만은 그 과정에 보면은 참 우리 조상님들이 엄청 고생을 했어요. 했는데 독립한 어떤 그 속에 보면은 1919년도에 3.1운동에 대한 그 비중이 굉장히 커요. 역사적 그 사실 속에서 부각되는 부분이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한 독립선언문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손병희 선생이 천도교 대표예요. 손병희 선생이 이끄는 그 천도교 그 성직자들이 15명이 독립 만세운동 독립 선언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이제 알고 16명이 참석을 합니다.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도 함께 해야 된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우리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16명 해요. 근데 그런 움직임을 한용운 스님께서 보시고 한용운 스님이 우리 노노 스님, 노노 스님이 누구냐면 백용성 스님이에요. 아마 이 시대에 찬불과 노래 시작한 시조 이 움직임을 만드신 분이 백용성 스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성 스님께서 이제 한용운 스님이 와가지고 지금 천도교에서 이렇게 독립 선언문을 만들고 독립 만세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스님 우리도 참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서 용성 스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렇지 우리가 나라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도 몸을 바쳐야지 이제 이래가지고 허락을 합니다. 천도교 15명, 불교 2명, 기독교 16명 하면 얼마예요? 33명이에요. 그런데 카톨릭이 없어요. 카톨릭이.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그 당시에 어떤 흐름이 있었느냐 하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 종교 분리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정치에 뛰어들면 안 된다. 라는 분위기로 해서 천주교는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 속에 36년 억압 속에서 독립하는 데 역할은 카톨릭이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 시대를, 지금 이 시대를 독립 후에 구한말 그 시대에
남과 북이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 이 사상적, 이념적 이런 문제로 해서 이제 조선 총독부가 문을 닫게 되고 여운형 그 사회주의 추종하는 그 한 사람이 예, 인수를 받으면서 또 남한에는 남쪽에는 이제 이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남로당을 만들어 가지고 공산당 추진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유교 해방되기 바로 직전까지 소련군이 예, 북한 청진에서 일본 사람들하고 막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여운형 이 조선 총독부에서 무슨 소문을 내느냐면 소련군이 경성에 있는 조선 총독부를 인수하고 조선 총독부에 있던 일본 사람들을 전부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낼 것이다 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사람이 이 남한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요거 소련 애들이 이 경성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이러면은 이 미국이 골치 아프니까 외무상들이 이제 이렇게 외교부 장관들이 만나가지고 협상을 해요. 야, 우리 이북은 너희들이 통치하고 남한은 우리가 통치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38선을 이렇게 그어서 분리 통치하는 걸로 약속을 해요. 합의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38선이 갈라지는 거야. 갈라지고 그 상태에서 남한에서는 박헌영, 여운형이라는 사람들이 남로당을 만들고, 사회주의 이 정당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끌고 가려고 하다가 여운형이는 암살되고 박헌영이는 이북에 가가지고 김일성이한테 남로당 만들어 놨으니까 언제든지 쳐내려오면은 남한은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이북에는 소련 사람들이 이제 철군하고 남한에는 미 군정이 3년을 버티고 있으니까 남한의 미 군정도 물러가시오. 우리도 소련군 다 나갔으니까 이제 물러가시오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나간 거예요. 나가면서 미국의 국무장관이 미국 국무장관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외교부 장관이에요. 미국 국무장관이 나가면서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애치슨 선언하는 거예요. 애치슨. 애치슨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이 방위선을 정하는 거예요. 방위선. 그래가지고 일본 오키나와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필리핀까지 이렇게 선을 딱 긋고 나니까 한반도가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요때다 해가지고 쳐내려온 게 50년 6월 25일 새벽 4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에서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다 뺏겨버린 거죠. 요 부산 낙동강 여기만 뭐 점령이 안 되고 그러고 나서 미국이 유엔군하고 점령지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이제 결국에 신의주까지 갔다가 중국군한테 밀려가지고 휴전선이 그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남북이 갈려서 이렇게 갈등 속에서 주적 관계로 이렇게 호시탐탐 적화 통일을 위해서 지금 저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요즘 돌아가는 어떤 정치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참, 아하, 이게 참 걱정스럽구나. 옛날 고한말 시대에 막 참 뭐 신탁 통치 반대 찬성 뭐 이러면서 막 이 국제 정세가 이제 주변국이 우리나라 이제 지정학적인 이게 있으니까. 예. 일본이 있고 소련이 있고 중국이 있고 뭐 이렇게 빙 둘러싸여 있는 약소 국가에서 이게 참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정치 상황도 참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내년 4월이
이 총선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걱정스러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종교인들이 참 이걸 어찌 해야 되는가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판단은 우리 국민들이 하는 건데 아마 현명하게 잘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걱정스러움을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우리는 뭐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뭐 내일 어떻게 되든지 모레 어떻게 되든지 걱정 없다. 그런데 후손 자녀들이 자식들이 걱정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셨나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60세 미만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60세 미만. 하나, 둘, 셋, 넷. 부끄러워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60세 미만. 뭐, 젊음도 뭐, 부끄럽습니까? 예, 내리세요. 60세 이상 사람들은 여론조사에서 빠졌대요.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이 여론조사 해는 걸 발표해 놓은 걸 이렇게 보고 이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60세 이상은 여론을 조사 안 했대요. 그럼 60세 미만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내가 왜 걱정스럽게 생각하냐면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60세 이상 신도님들께 여쭙겠어요.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지금 자기를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부처님 도량이 왔으니 행복하다고 해야지. 불행하다고 하면 그것도 또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그럼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60세 이상 됐는데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손을 안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럼 부끄러워서 지금 손을 못 드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행복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19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렇게 하면 묻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심리적으로, 아, 요거는 불행한 쪽에 포함될 사람, 요거는 그렇지 않은 사람, 속에 들을 사람, 요거를 아주 과학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론조사 하라고 그러면 어디다 찍어야 될지 몰라. 시구, 내가. 나는 그런 거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여론조사 오면 나는 못 하겠어요. 아무튼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수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현상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태어났기 때문에 힘들다. 태어남 자체도 힘든 거예요. 아마 부처님 가르침을 잘 아는 사람이야.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태어난 거를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태어남 자체를 힘들어한다. 이 자조 섞인 한탄이겠죠? 예. 옆에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또 말을 하고 또 따라서 하고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그러면 또 옆에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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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2년 전에 새 시대를 외치며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오히려 당시 때보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더 늘었다. 이게 통계입니다.
60세 미만 설문조사 대상에서 이제 60세 미만 사람들에게 물어본 건데,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많았다. 7월 31일 날 시장조사 전문업체에서, 그 전문업체가 이거 공개해도 돼요. 발표한 거니까. 엠브린 트렌드 모니터래요. 이게 외국말이라나 잘 모르겠어요. 60세 미만 성인 남녀 천여 명에게 행복하냐고 물은 결과 76.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어요. 처음 통계를 냈던 2014년에는 66.5% 삶이 불행하다고 답한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3년 전 2016년엔 71.0%, 2014년보다 또 늘었어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국민의 비율을 줄이지는 못하고 또 늘어났다는 거예요. 통계에 따르면 불행하다는 생각은 상대적으로 남성이 71%고 여성은 81.6%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불행하다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다 부처님 도량에 오니까 얼마나 행복해. 이거 교육 제대로 잘 받고 실천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든 사람들은 아마 불행하기 때문에 못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은 다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는 참 다행스럽다. 그래, 왜 여러분들 참 훌륭한 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성 81.6%가 불행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81.6%, 그럼 18.4%가 행복한 사람이니까 여기 온 사람이 18.4%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법문도 듣는 거지. 이런 법문 누구한테 못 들어요. 그죠? 네. 아니, 그렇다고 내가 박수 치라는 거 아닌데. 저 56분이에요. 연령별로 보면은 30대가 80.4%고, 50대가 78.0%, 20대가 74.8%, 40대가 72.4%. 이게 지금 현상적으로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베트남으로 나가는 사람이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못 찾은 20대, 30대들이 지금 장가도 못 가가지고 쩔쩔매고, 시집도 못 가고 쩔쩔매고, 이 참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 불행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어린이집 문 닫았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쓸쓸한지, 지난 초파일 때 너무 쓸쓸할 것 같아서 많은 돈은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초파일 날 지방 무명 가수들을 좀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어요. 했는데 그것도 꽤 나가더라고요. 초파일 날 좀 목돈 받아가지고 1년 쪼개서 나눠서 사는데, 거기 뭉티 있던 주고 나니까 뭐가 텅 비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 다른 사람 불러다가 노래 듣고, 우리 그냥 기동량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자, 우리 신도들 노래 부르자.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바꾸기로 했어요. 뭐 기동량 들으려고 그러면 텔레비전 보면 다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 노래 부르는데 뭐 남진이도 나오고 뭐 조용필이도 나오고 뭐 세계적인 가수들 나와서 하면 그거 보면 되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부르자. 우리 신도들 노래 연습 좀, 노래방에 가서 많이 연습해가지고 오면 노래방도 조금 수익이 조금 낮을 거 아니가? 거기 가서 좀 투자 좀 해고 노래 불러가지고 초파일 날 법당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좀 즐겁게 노래하자.
기동량은 기동량일 뿐이니까 지나고 나면 아무 의미도 없고. 여러분들 기동량 좋아하죠? 네. 응? 기동량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여러분 삶을 갖고 갈 수 있는 주인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 돼야 부처님 가르침이 제대로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대답이 시원한 거 보니까 시간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제 빨리 끝내라고. 예, 저도 끝낼 생각입니다. 많이 준비를 했지만 우리 사회가 너무 어려워서 부처님 가르침이 이 시대일수록 더 절절히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사회의 흐름은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프레임이 뭔지 아시는 사람은 손들어 봐. 프레임. 영어니까. 영어 프레임 몰라요? F-R-A-M-E. 프레임. 그 프레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거. 어? 이게 뭔지 아세요? 틀을 얘기하는 거야. 틀, 틀. 에? 내가 말하는 이게 틀이 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초월한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양변을 얘기하는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걸 초월한 거예요. 이 둘을 다 초월해서 아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즉 부처요. 성불이고 번뇌를 끊으려고 하면 번뇌는 자꾸 늘어나서 더 점점 쌓입니다. 그 번뇌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이 많아서 그 생각을 끊으려고 하면 또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게 결국엔 자업자득이라.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역대 조사스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조 도인현사 같은 경우에 조작 취향이라 이 세상은 번뇌망상이 조작하는 데서 나오고 취향하는 데서 나오는 거야. 취향은 뭐냐? 패싸움이요, 패싸움.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죠. 국회의원 300명은 허가받은 조폭이고 부산의 칠성파는 허가 없는 조폭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들의 눈속임에 홀려가지고 우리 이용만 당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의 국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양변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절대적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양변에 빠지지 말고 부처님 가르치심대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내가 곧 부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부처님 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 영가 천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진정한 대화를 해야 돼요. 돌아가신 분과의 진정한 대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진정한 부처님 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손들이 편안한 삶을 누리게 저 세상에서 누리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편안하면 조상님들 편하겠죠. 여러분들이 우고지상을 하고 짜증을 내고 이 법당에 이 도량에 오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은 그 조상님들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늘 부처님 가르침으로 부처님 가피력으로 항상 이런 마음을 견지해서 항상 이런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